자, 참가 선수들이 모두 다 이제 본인의 트랙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1레인 충북대학교 최지윤. 2레인 백비원. 2레인 충북대학교 백비원. 3레인입니다. 인하대학교 안영훈. 4레인에서 준비합니다. 경운대학교 최유빈. 5레인입니다. 인하대학교 김한송. 6레인에서 뜁니다. 성결대학교 방소형. 7레인입니다. 안동대학교 권민주. 8레인입니다. 영남대학교 김수연. 자, 1레인부터 8레인까지 8명의 선수가 이제 자신의 자리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올해 대학부에서는 랭킹 1위가 김한송 선수예요. 예. 자, 올해인의 인하대학교 김한송 선수 12초 4.20의 기록을 가지고 있고 올해요. 그리고 2위는 같은 학교 안영훈 선수 3레인에 지금 자리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운대학교 최예빈 선수가 4레인에 있죠. 최예빈 선수도 있고요. 네, 출발했습니다. 100m 결승전. 자, 지금 5레인 치고 나옵니다. 5레인의 김한송. 자, 김한송이 밀고 나옵니다. 막판 스퍼트 김한송 들어옵니다. 인하대학교 김한송. 자, 김한송 선수가 이렇게 되면은 올해 대학 선수권 그리고 종별 육상 선수권 그리고 오늘 대회 모두 세 개 대회 올해 시즌에 삭스리를 하는 김한송 선수죠. 3전 3승 인하대학교 김한송 선수입니다. 자, 역시나 올 시즌 가장 기록이 좋았던 김한송 선수 이번 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합니다. 12초 59의 기록이었고요. 인하대학교 안영훈 선수가 은메달, 성결대학교 방소형 선수는 동메달을 차지합니다. 네, 성결대학교 방소형 선수는 올해 이제 경북체육고등학교 졸업하고 성결대학교 2학년 1학년이거든요. 네. 자, 올해 대학 선수권에 이어서 두 개의 동메달을 획득하는 방소형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방소형 선수는 또 6레인에서 출발을 했는데요. 자, 5레인의 김한송. 예. 그리고 3레인의 안영훈. 어떻게 보면 안영훈 선수는 은메달만 3개고요. 올해 시즌에. 그렇네요. 김한송 선수는 금메달만 3개죠. 예. 자, 이렇게 되면 이 두 선수 간의 라이벌리가 앞으로 좀 조명이 될 수 있겠군요. 자, 김한송 선수가 올 시즌 3전 전승 세계 대회에 나서 세계 대회 모두 금메달을 차지합니다. 자, 또 아무래도 같은 학교이기 때문에 안영훈 선수와 김한송 선수는 상당히 나눌 이야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